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생기셨다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증 속 시원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릴레이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종목명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SL을 시작으로 A스토리, 테크윙, 농심, BGF 리테일 총 5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정태근 팀장은 MPC, KFF, 삼영엠텍, SY, 와이즈플러스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 종목명 확인했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거 지금부터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죠. 유창희 대표님. 네, SA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급등세예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29년 만에 국내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죠. 29년 전이면 제가 10대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품주도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는데 SL 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완제품 그 생산 증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북미 시장도 생산이 회복되고 있고 북미 공장 관련해서도 좀 흑자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기차 BMS 관련해서의 매출 성장세가 이제는 SL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계속 32,000원을 돌파를 하다가 걸리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흘러내린 거라면 뭐 지금은 또 특별히 시장의 악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5,000원대까지 목표가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첫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MPC입니다. 같은 네. 현대차긴 하지만 저는 다른 쪽을 좀 볼 건데 저는 폐배터리 네. 좀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TFT 신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이 어쨌든 뭐 대장을 좀 나서줘야 그 어떤 낙수효과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반가운 일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인프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르지 않냐라는 질문도 가끔씩 받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또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온다. 이 얘기를 우리가 상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양극재 원료가 되는 게 전구체와 그 리튬입니다. 근데 전구체 같은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구체의 원료가 되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러시아 사태 같은 이런 사태들을 다시 한번 겪지 않으려면은 2차 전지도 저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재사용을 차차 하더라도 재활용이라든지 거기서도 원자재 추출이라든지 그리고 재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발 앞서 나가게 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를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LG화학이라든지 고려야인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뭐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현대차 그룹이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광 효과로 뭐 폐배터리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MPC는 현대글로비스와 전용 배터리 전용 용기 네. 공동 특허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MPC 폐배터리 관련주 짚어주셨고요. 개별 모멘텀뿐만 아니라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에이스토리 요즘 참 네. 많이 언급되는 종목인데. 많이 언급되죠. 네. 사실 오늘 좀 조정 네. 나오길 좀 기대하고 추천해드린 네. 건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 기다리고 있는 오화가. 아, 팬이신가요? 오해, 네, 애청자세요? 네, 애청입니다. 네, 오해가 방영을 하는데 어쨌든 우영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채널이 저 뒤쪽에 있어요. 8, 90번대. 그만큼 접근성이 없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5%, 거의 6%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뭐 지상파 기준으로 친다면 거의 30% 이상 시청률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장기화될 수 있다. 지금 넷플릭스 국내 1위고요. 해외 포함하면 10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 부분은 넷플릭스 효과는 더 오래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에이스토리가 원래 킹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GD상으로서 폭망했죠. 근데 이제 하반기 우영을 필두로 해서 새로운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재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콘텐츠 업종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진 않지만 시장은 또 그렇게 해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또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오늘 눌리면 종가 정도에 베팅해 보면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이어가면서 끊어치는 전략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영호 효과가 기대된다. 에이스토리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KPF입니다. 일단은 그 재무제표 발표한 실적을 보고 제가 눈을 좀 의심을 했어요. 네. 그 전년 그 예상 영업이익, 그러니까 연간 기준 영업이익인데 올해 414억 원을 기록을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30%가 잘못됐나 했는데 작년 실적이 연간 12억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큰 폭으로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적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만 좀 좋아지게 되면 7천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그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2월달에 중국산 파스너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어떤 실적 효과보다는 좀 장기적인 어떤 실적 효과를 좀 보는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 반대급부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쨌든 수요가 최근에 와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파스너가 그냥 볼트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으면 조이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도 원전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프라 LNG 인프라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체가 있다 보니까 좀 빅사이클 수혜를 좀 보는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 석탄을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KPF가 인도네시아 쪽에도 석탄 광산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이제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자회사 상장 모멘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자회사 SBB테크가 이제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7월 달이니까 뭐 한 9월 달, 10월 달 가게 되면 또 IPO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PF에 대해서 들어봤고 다음 종목 육창희 대표님의 종목 테크윙인데 지금 이 종목 추천을 하시는 게 맞는 건지. 네.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제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네.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네. 투자 포인트는 네. 일단 갖고 계셔야죠. 네. 일단은 뭐 신규 접근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무상증자 소식이 나와주면서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려고 하고 있고 네. 거래 정지라는 게 뭐 회사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이제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30분 거래 정지고 지금 호가가 재접수가 되고 있는데 한 10% 정도 내외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얼마나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지금 주요 자회사가 후공정 관련해서 그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좀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고객사들이 이제 장비를 좀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수동에서 자동화로 조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테크윙이 어쨌든 지금 테크윙뿐이 아니라 IT 전자 쪽이 전체적으로 6월달
7월 달에 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소재 부품단은 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테크잉을 그래도 좀 DDR5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추천하게 된 것이고,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고 있죠. 뭐 마이크론 생산 문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반사익을 누리는 거고,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무상증자를 또 탔기 때문에 일단 전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열어놓고 일단 봤는데 일단 호가가 17,000원이라서 뭐 조금 더 보시죠. 다만 이제 17,000원을 이제 목표가 놓고 오버슈팅인가요 그러면? 아니 뭐 더 올라올 수도 있지만 좀 오버슈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실을 하면서 조달 매도 관점 접근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대1 무상증자 결정이 나면서 현재 좀 거래 정지 상황이고요. 현재 13%가량 상승한 17,000원대에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7,0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라는 보유자 관점에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네. 뭐 제 종목은 아니지만 테크인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아니라 변동성 완화 조치 아닌가요? 그렇죠. 네. 거래 정지라고 또 있네요. 네. 와, 아무튼 오지랖이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삼영 엠텍을 좀 말씀드릴 건데, 원전 이슈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다들 잘 알고 계실 건데, 뭐 아시다시피 그린 텍스노미의 원전 엔진 LNG가 포함이 됐다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최초로 유럽 원전 인증 취득을 했다는 소식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영 엠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G2파워 같은 경우도 새롭게 원전 관련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삼영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원전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기존에 알고 있는 종목들도 괜찮지만 새로운 수혜주를 찾게 되면서 어떤 그 새로운 신선도 측면에서 계속 그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영엔텍 같은 경우에는 G2파워처럼 어찌 보면 또 새롭게 또 발견된 원전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관련된 얘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G2파워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최근에 조금 뭐 유가 하락 이런 부분들 영향 좀 받다 보니까 좀 원전주가 시작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된다라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삼영엠텍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지진 관련주로 상당히 많이 이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전 관련주만 보시고 이 원전 발전용 터빈 관련 부품을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주로서 수혜주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의 세 번째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오늘 좀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는데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0.06%가량 밀렸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0.3%가량 상승하면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가량 상승력 펼쳐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한번 확인해보시죠. 유가증권시장 0.6% 오름세 2,33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 상승력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한가 한 종목 안착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지금 외국인이 2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물 출회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6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출회하고 있다는 점,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순서네요. 네, 농심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어저께 유가도 폭락이 나왔습니다만 또 그 원자재 쪽, 그러니까 농산물 쪽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이 시간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도 그 전날에 유가가 폭락을 했었고 원자재 농산물이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좀 반등이 나왔어. 제법 센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로에 놓였다 생각을 했는데 월화 그냥 주장창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의외로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추세로 아예 잡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폭락세가 계속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만한 하락 혹은 완만한 그냥 적당한 가격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심 같은 기업들 밀가루 제일 많이 쓰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뭐 과자든 라면이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비록 안 좋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제품 가격도 먼저 올렸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보면 제분, 팜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했다가
뭐 인도네시아가 판유 때문에 미끄러져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다시 수출 재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라면 하반기 수익성 기대 충분히 이어갈 수 있고 또 라면 수요 견조합니다. 거기다 수출 계속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이 농심을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30만 원 이상의 목표가 열어놓을 필요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종목은 SY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듈러 주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슈. 아, 참 이런 이슈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슈가 좀 최근에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뭐 최근에 조금 또 열기가 좀 식어버렸는데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건설기라든지 건설장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까지 그리고 뭐 상수도 철도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쟁 테마보다는 재건 테마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무게 중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모듈러 주택 공급에 대한 도움 요청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번 변동성 좀 있었는데 어쨌든 뭐 빠르게 시설을 좀 복구하려면은 또 시간을 보게 되면 모듈러 주택의 수혜가 100% 대체가 되진 않겠지만은 일정 부분도 필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그 건설 기계 업종들이 그러니까 뭐 데모 같은 종목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시세가 이번에 한 번에 끝이 난 건 아니고 또 한 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듈러 주택 브랜드인 폴리킴 하우스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큰 변동성이니까 상한가가 나왔던 근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재건, 주택 재건 이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테마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진단키트에서 치료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산소 호흡기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음압병실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수납의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SY 같은 경우는 그 모듈 공법 활용한 이동식 음압병동을 현재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코로나 이슈가 또 묶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코로나19 확산세 오늘 국내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순환매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고 음압병실 관련주로서 상승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BGF 리테일 선정했습니다. 어쨌든 뭐 인플레는 계속해서 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유통사들은 이런 이제 재고 자산이 좀 이제 비싸게 좀 팔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수익성, 매출 증가 혹은 수익성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상품 믹스들이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수익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판관비 증가를 상쇄시켜주는 요소로 상당히 편의점 업체들이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래 이제 오늘 하락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뭐 거리두기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뭐 편의점주들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약간 조정이 나오는데 저는 역발상으로 과연 제한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그렇게 자기들이 난리를 폈었는데 왜 제한하냐고? 못할 거예요. 대놓고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활동이 약간 위축되긴 하지만 여전히 늘어난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심한다면 대형마트를 가기보다는 좀 소형마트를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편의점의 매출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한된 수요 증가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편의점 수익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출점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도 들어보죠. 네, 마지막 종목은 YG 플러스 준비했습니다. 이제 콘텐츠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게 되면 일단 미디어 쪽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 쪽을 좀 더 선호하는 부분인데 일단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속속 아티스트들 컴백 소식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YG엔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블랙핑크 컴백에 대한 얘기가 이제 8월 달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엔터사들이 어떤 그 수익이 기반이 되는 게 음반 판매입니다. 근데 음반 판매를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뭐 증권사마다 리포트가 다 틀리긴 하지만 뭐 최저 150만 장, 뭐 최대 200만 장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뭐 퇴장한 보이그룹까지 컴백을 하게 되면서 또 밀리언셀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밀리언셀러는 아시겠지만 또 100만 장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수익원이 발생이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발생되는 부분들은 음반 판매, 뭐 굿즈 판매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음반 판매를 먼저 주목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YG 엔터도 괜찮지만은 이 음반 판매라든지 음원 판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회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YG 플러스가 YG 엔터보다는 조금 더 큰 변동성이 아시겠지만은 7월 6일에 나왔다. 그래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YG 엔터도 괜찮지만은 저는 어쨌든 음반 쪽에 주목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YG 플러스가 좀 더 매력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종목은 YG 플러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10가지의 종목 들어봤고요. 탑픽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마지막 종목 BGF 리테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저는 약간 조정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수익성 높은 구간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가 중요하죠. 손절가는 17만 원. 어쨌든 최근에 6월 달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17만 원이기 때문에 17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모아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아쉬움은 어제 출연하셔서 테크윙을 말씀해 주셨다면 네, 지금 거래세계가 됐는데 네. 지금 15%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방송 시간이 한 네. 30분만 일찍 그러니까요, 있었어도. 아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 들어봤고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 네. 선정하셨어요? 저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KPF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실적, 뭐 기업의 본질인 뭐 실적, 매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후에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무래도 조금 그 5,600원과 그리고 7,000원 부분에 박스까지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박스권 하단보다는 일단 21선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고 이후에 저가 매수를 통해서 7,000원 돌파 한번 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그 제가 예상했던 가격인 것 같습니다. 6,600원에서 6,900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보다 조금은 더 싼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9,000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또 6,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